네, 저희 역전 다방이 임시 리뉴얼을 좀 했습니다. 자리 배치를 살짝 바꿔봤는데 지금 이 대형에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외전 대형으로 해참 우연! 모였습니다! 요즘에 사실 매일매일 뭐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뭐 이런 보도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더운 여름에는 납양 특집이 대세인데 저희가 귀신과의 전투를 준비할 순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납양 특집보다는 외전! 시원한 외전 4부작을 준비를 했는데 그 스타트는 이 기자님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뭐 사나이의 가슴을 한번 울려보겠다. 야심찬 기획 의도를 가지고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주제는 뭘까요?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앞서 네. 사나이의 가슴 울린다.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딴 거 필요 없어요. 보는 순간 어머 이렇게 되거든요. 오늘 제가 주제 준비한 게 네. 1986년에 있었던 리비아 공습입니다. 근데 이 리비아 공습 당시에 미 함재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리비아 공습 작전에 있었던 항공모함 갑판을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보제가 앞에 나와 있는. 아 예, 제가 이 교보제 사연 많습니다. 화려한 교보제네 진짜. 이 교보제는 제가 그동안 역전다방 출연료를 한 푼 두 푼 개미같이 모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마련한 겁니다. 실제로 따지면 이 위에만 따져도 조단이 아닌가요?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리고 갑자기 그 엔진 굉음 있잖아요. 오늘 엄청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출전 선수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제 컬렉션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뭐 예, 잠깐만 아이고 먼지가 그 세면 얼마나 묻었길래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앞에 F-14가 지금 발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파일럿이 뭐라고 합니까? 발진 준비 발진 그럼 라죠? 라죠 오케이 딱 그러는데 발진 준비라는 이 F-14는 약간 고증이 안 맞죠. 왜냐하면 이 그렇죠? F-14는 F-14B형입니다 이때까지는 A형밖에 없었는데 B형은 매년 후회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굳이 이걸 갖다 놨냐 여기서 사나이의 가슴을 울립니다. 그렇죠. 제일 멋있는 이 수직 미익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해골 마크. 졸리 로저스. 졸리 로저스. 허준 씨. 네. 그냥 그래 뭐 이런 표정인데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톰캣은 네. 좀 이렇게 두툼하고 좀 너무 육중해서 전투기로서는 그다지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네. 전 세계에 계시는 우리 톰캣 팬들 응징해 주시오. 죄송합니다. 가슴이 발끈. 원래 이제 이때 당시 관점만 해도 이제 톰캣의 주 목적이 공대공 전투였죠, 최가사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톰캣 B형은 공대지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밑에 보면 이제 폭탄이나 포트들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 졸리 로저스 요거를 제가 포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A형은 뒤쪽에 지금 톰캣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공대공용으로.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추면 톰캣 줍니까? 아 미쳤어요? 아니면 저기 뭐 인형이라도 하나. 안 돼요 이것도. 보통 톰캣 하면 우리가 이제 날개를 뒤로 이렇게 제낀 게 굉장히 멋지잖아요. 네. 근데 발진 준비를 하고 있는 톰캣은 날개를 펴고 그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악력. 정답입니다. 오. 저번에 배웠잖아요. 아 그래요? 예. 가변이 끼는 저런 식으로 네. 예, 저속에서는 쫙 펼쳐갖고 네. 악력을 최대화하는데 예, 초점을 두고 좀 고속이 되면은 이걸 접어갖고 삼각이그로 만들어서 고속 성능을 좋게 하죠. 그 옆에 있는 게 지금은 퇴역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항공모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펀치력이었죠. 그렇죠. A6 인트루다 공격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애가 약간 좀 다르게 생겼죠. A6는 여러분 보시면 조종사가 두 명 타는데 이렇게 양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식으로 앉아요. 근데 뒤에 있는 공격기는 A7 공격기입니다. 혼자 타는 건데 얘도 폭장량이 만만치 않죠. 네. 이번 리비아 공습에서 이 두 기체가 대활약을 하게 되죠. 네. 왼쪽에 있는 요게 가장 큰 기체가 사실 항공모함에서 가장 중요한 기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E2C 호크아이입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1986년에 있었던 리비아 공습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바로 말벌 F-18 호넷이 있습니다. 아, 호넷. 호넷. 허준 씨는 네. 톰캣보다 호넷이 더 낫죠? 아, 날카롭잖아요, 전투기가. 네, 호넷. 네. 아니, 근데 덩치로 봤을 때는 무조건 톰캣일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좀 다른 사람한테 끌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날카로운 게 좀 좋습니다. 애쌍한 분들이 또 톰캣에 끌리고 역시 허준은 F-18이.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호넷도 사실 그 전투기 치고는 그렇게 덩치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톰캣하고 비교해봤을 땐 비교가 안 돼요. 엄청 커요. 진짜. 도대체 왜 이렇게 톰캣이 큰가요? 톰캣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60년대에 개발된 비행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해군에서 요구하던 사양이 달랐죠. 소련군의 거대 폭격기들이 장거리로 날아와서 미사일을 갖다 쫙 날려갖고 항모전단을 공격하는 게 큰 위협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장거리를 날아서 적도 장거리에서 저격하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갖고 거기에 딸려서 같이 개발한 것이 그 유명한 피닉스, 피닉스 미사일이죠. 이렇게 큰 공대공 미사일 탑재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도 당연히 커져야 됐고 그런 요구사항을 두루두루 만족시키려다 보니 저렇게 기체가 커진 거죠. 아. 여긴 뭐 제대로 갖고 오셨네요. 여기 보시면 요 뒤에 있는 게 바로 네. 해군 전투 비행대대죠. 네네. VF-100이라고 다이아몬드 백스인가 하는 그 부대 소속 딱 기체인데 저게 USS 아메리카 항공모함에 배치돼 있던 비행대대였어요. 그래갖고 네. 이번 리비아 작전에 참가하는 바로 그 비행대대 바로 정확한 그 기체 모형을 갖고 오셨네요. 디테일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비아 공습 작전에 참가하는 항공모함 항모 함대 요거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 미 항모기동부대가 리비아 앞바다로 출정하기 전에 리비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돼 있을 만큼 리비아의 정세나 치안은 엄청나게 불안정하죠. 리비아가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큰 나라인데 특이한 게 저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아프리카입니다. 지중해 면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중해를 장악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도 볼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네,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대부분이 아랍어를 쓰는 아랍 국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또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인데 또 특이하게 저기 보면은 이제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해서 뭐 제2의 도시인 벵가지 등 주요 도시와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 등등이 이제 다 지중해 면에 있는데 대부분의 영토는 또 밑에 그 사하라 사막입니다. 쓸모없네.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지중해 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쪽에서만 다 살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영국과 프랑스의 이제 분할 통치를 거치면서 51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리비아 왕국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왕국이지만 사실 또 중앙 통치가 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부족 사회가 여전히 계속 발전하고 건재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비아 왕국 같은 경우는 주로 서방에 의지를 하다가 엄청난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대량의 석유가 여기서 이제 발견됩니다. 국생 역전에 아마 이제 그 당시 매장량 전 세계 9번째 어마어마한 매장량이 있어서 항상 탑10 안에 들었나 보죠. 그렇죠. 예, 인생 역전, 국가 역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본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주요 석유 메이저 회사들이 이제 수익을 가져가게 됐고 리비아에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수익마저도 대부분이 다 왕실에서 쓰다 보니까 소득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높아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 매장량이 그렇게 많고 또 위치상 보면 원유를 수출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네.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죠. 지금도 리비아산 속의 주요 수입국이 저 지중해 면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에 대한 전 국민적인 지지도가 계속 급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쿠데타를 주도한 인물이 오늘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카다피라는 당시에 나이가 27세에 불과한 대위였습니다. 대위요? 예. 그러니까 리비아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카다피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렇죠. 네네. 대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네. 카다피가 이제 리비아의 되게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군인인데 생도 시절 때부터 이런 리비아의 암울한 현실 혹은 불공평한 어떤 이런 사회에 대한 혁명으로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뭐 모여서 뭐 자유 장교단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또 이제 영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그 꿈을 계속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혁명의 초기는 순수해요. 맞습니다. 그게 뭐 사실 그 당시 북아프리카 전반에 네.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 퍼져있던 군부 엘리트들 사이의 사상이죠. 네. 가장 그리고, 옆에 네. 이집트가 네. 나세르가 나세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아무리 그래도 석유가 나오는 국가고 왕정 국가잖아요. 네네. 그럼 왕실 근위대라도 있을 텐데 대위가 움직일 수 있는 군인이 몇 명 되지도 않을 텐데.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리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자체가 규모가 적어요.
작은 규모의 군대에서는 대위도 사실상 그 역할이 그렇죠.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대위지만 어디 가면 한 대령 이상. 대령급인 거죠. 네. 근데 쿠데타 했을 당시에 왕이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딱 전환을 시켜놓으니까 다른 군인도 다 따르고 왜냐하면 다 생각을 공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게 어떻게 보면 장교단은 우리의 이제 시대를 새롭게 열어간다 정신을 이끌어간다라는 그 부분에 자부심이 되게 강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이들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석유 나온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네, 지지할 만하죠. 그걸 또 카다피가 충족을 시켜줍니다. 카다피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시나 아랍 민족주의죠. 결국에는 서방의 서구에 맞서서 우리 아랍 민족의 뭔가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카다피가 이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반미 노선을 이때부터 이제 밟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회주의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일반적인 사회주의랑 다른 리비아식 사회주의 자체적인 사회적인 개혁을 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석유 문제죠. 석유를 이제 국유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얻는 이제 수익을 가지고 재분배를 하게 되고 토지개혁 등을 통해서 땅을 나눠주게 되고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 같은 걸 통해서 그런 혜택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돌려주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국민 지지는 엄청났겠네요. 네, 종교보다는 정치가 우선하는 이제 세속주의를 추진해 나가면서 리비아가 1980년대 초반에 1인당 이제 GDP가 미국보다도 높아질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네. 한 13,000달러 정도 80년대 네, 80년대 초면은 뭐 미국도 그때 만 달러 넘어서 올라가던 시기였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였죠 이게. 맞습니다. 엄청났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군사력도 키우게 되는데 아무래도 리비아 같은 나라는 육군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오히려 더 필요한 거는 이제 공군이었던 거죠. 인구가 작으니까 육군이 작을 수밖에 없었고 네. 해공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해군을 단시간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군에 많은 투자를 그러면 이때부터 카다피는 공군의 투자를 막 이제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70년대 오면서 이제 중동에서 계속 중동 전쟁도 있었고 이집트가 아랍 민족주의의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점점 상실해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카다피가 본인이 이제 아랍 세계에 내가 좌장을 하겠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점점 반미가 반서방으로 가는 거죠. 네, 반서방 반미가 이제 심해진다는 거고 국민들 역시도 물론 뭐 카다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유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절대 권력 혹은 독재에 대한 반감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비밀 경찰을 통한 공포 정치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 이제 독재를 공고히 하는 시기가 왔군요. 그렇죠. 예, 공고된 시기에서 사실 이제 카다피가 조금씩 이슬람주의의 색깔을 띠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테러 조직에 대한 뭐 지원이랄지 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카다피가 선택했던 게 이제 핵개발입니다. 7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대 때는 상당히 이제 이게 올라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에는 어떤 일이 터지냐면은 유엔의 이제 경제 제재를 받게 되죠. 근데 경제 제재를 받게 되니까 경제가 점점 무너지고 침체되면서 추락했죠. 예, 이제 2000년 초반에 접어들면서 카다피가 목격했던 게 뭐냐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한 막대한 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미국에 저항할 수는 없겠구나. 게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더 버틸 수 없다. 그러면 미국과 뭔가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핵을 가지고 딜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핵을 가지고 이제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우리들 정상 국가로 인정을 해달라라는 이제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리비아 모델로 흔히 우리가 거론되는 맞아요. 선 비핵화 후 보상입니다. 먼저 내가 비핵화를 할 테니 너희가 보상해달라는 거죠. 합의를 했어요. 네, 영국의 네. 이제 이런 걸 중재를 통해서 미국과 합의를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그 정도의 보상을 안 해줬죠. 물론 이제 리비아에 미국 대사관도 생기고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 제재가 풀리고 정상 국가처럼 이렇게 되긴 했지만 카다피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사실 오지 않고 리비아는 핵 시설을 다 미국으로 옮기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벌어졌고 2010년에 이제 아랍의 봄이 터집니다.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중동에 있는 이제 민주주의 혁명 들불이 리비아까지도 오게 됐고 네, 제스민 혁명이 네. 쫙 퍼지면서 그러면서 리비아는 아까 그랬잖아요. 종족들도 나눠져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 카다피 세력이 민주화를 이제 명분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됐고 네. 사실 여기서 카다피가 이제 권좌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됐고요. 그렇죠. 그때 뭐 전 세계에서 그 장면이 예, 다 생중계됐죠. 네, 그때 사실 북한도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먼저 뭔가 이렇게 비핵화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네. 리비아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것이 미국과의 협상과 이것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면서 아 이러면 비핵화하면 안 좋다라는 모델이 돼버렸네라는 지금 맞아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리비아는 카다피가 물러간 다음에도 2014년부터 20년까지 거의 6년간 계속 또 내전이 있었는데 사실 리비아 자체가 같이 지니고 있는 지역 문제, 뭐 종파 문제 아니면 테러 단체들이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 종족, 뭐 군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내전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명의 카다피가 있었다면 이 당시에는 이제 5명, 10명의 카다피가 난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아. 지금도 이 나라에는 온전한 평화가 오지 않았고 항상 갈등의 지수가 높은 그런 위험 국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북한이 걸려있는 대한민국이니만큼 이때 이 공습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둬야 돼요. 네, 네. 예, 미국과 카다피 네. 예, 이 관계를 한번 짚어보죠. 이 카다피가 야망이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대신해서 자기가 아랍세계의 좌장이 되겠다. 아랍세계의 좌장이 됐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응징.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스폰서가 누구였습니까? 미국이죠. 미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과도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이 리비아가 뭘 하냐면은 혁명 수출한다고 해서 여러 곳에 자기네들 땅 뭐 사막 많잖아요. 여러 곳에 테러리스트 캠프를 만들어요. 사막에요? 예, 테러리스트들 다 와라. 우리가 비밀 캠프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거기서 테러리스트 캠프를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테러리스트는 물 안 먹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거기서 캠프를 만들어? 의외로 사막 지역이 뭘 숨기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 3분의 1은 소련, 3분의 1은 북한, 3분의 1은 리비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리비아에 대한 위성 감시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이런 계속되는 테러에 대해서 미국이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리비아를 직접 손봐줘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리비아 공습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 리비아 공습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드라만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라만이 그렇다면 뭐냐? 이게 1973년에 카다피가 이제 정해놓은 선이에요. 이게 당시에 국제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혼자 그냥 확 거버린 건데, 그러니까 시드라만의 북위 32도 30분 이남 지역을 무조건 전체가 자기 영해다. 어? 네. 그래서 저 빨간 선이 죽음의 선이라고 딱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서방 세계가 넘어오면 무조건 우리는 공격해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무역을 하는 뭐 게임 같은 것도 해보면 이렇게 안 가로질러 가거든요. 그렇죠. 해안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 해안선 따라서 배들 다니지 마라고 가죠. 하는 거잖아요. 예. 일반적인 관행으로는 우리가 영해 개념을 따질 네. 때 항상 육지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를 보통 영해로 보죠. 네. 거기다가 조금 더 멀리 가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까지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은 지금 저기 보면은 리비아 영토에서 거의 60해리 이상 떨어진 곳까지 다 영해로 선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은 딴 나라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도 이렇게 쓱쓱쓱 거갖고 우리 바다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인물이 미국 대통령으로 요즘에 취임을 하게 되겠습니다. 80년대 미국이 가장 국수적이었던 그런 미국이었잖아요. 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네. 미국 제일주의 이런 게 굉장히 있었는데 요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그레이트 아메리카? 네. 레이건 대통령. 그렇죠. 근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우리 강한 미국 이걸 표방합니다. 이러면서 특히 첫 번째로 찍은 게 누구에서? 리비아. 너 딱 기다리는 거 된 거예요. 근데 1981년 8월 12일 지중해 이 리비아만에서 리비아가 미사일 발사 실험을 미사일 발사 실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우리 미사일 발사 실험 하니까 이 근처에 국제 선박이나 항공기 왔다 갔다 하지 마. 맞아도 몰라. 맞아도 나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지금 사연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74년도에는 오일 쇼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70년 후반에는 이란 혁명이 또 있었고요. 그러면서 중동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주도했던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레이건이 새롭게 집권을 하면서 뭔가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그 당시 미국이 골치 아팠던 게 이란 혁명으로 그렇죠. 인해서 그렇죠. 거기서 완전히 체면국이고 물러선 상태에서 네. 여기서까지 우리가 약한 모습 보여줬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방관할 수가 없다. 너네의 도전은 우리가 좌절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미국이 어디 해외 분쟁 날 때마다 뭘 보냅니까? 항모 전단. 항모. 그렇죠. 항모, 니미츠와 포레스탈 두 척이나 보내니까 함대 두 개를 보냅니다. 항모 함대 두 개. 그래서 여기에는 순양함이 네 척이고요. 프리기탄 네 척, 구축함 네 척, 호위함 두 척. 이렇게 동원해서 일단 이 근처에서 미국이 잘한 건 뭡니까? 훈련. 아, 훈련. 훈련 왜? 우리는 훈련했다가 언제든지 돌리면 너네들은 갈 거야. 이런 거잖아요. 경고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F-14가 날아올랐어요. F-14의 명성은 자자했거든요. 역시 E-2C 호크아이도 떠서 공중 초계를 하면서 리비아 공군기를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호크아이가 쳐다보고 있고 톰캣이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리비아도 공군력 강화했다고 했잖아요. 네. 리비아는 어떤 공군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리비아도 공군이 나간다. 리비아 공군도 꽤 전력이 지금. 어우, 굉장했어요. 지금. 좋은 전투기를 많이 썼었어요. 다른 나라가 미그 21 이런 거 사재길 때 우리 미그 21을 안 써요. 미그 25. 그다음에 미그 27 이런 걸 썼어요. 프랑스제도 있고. 프랑스제 F1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수호의 22 전투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공군력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절대 리비아 공군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측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8월 19일 아침이었습니다. 항모 니미츠에서 두 대의 F-14A가 공중 초계를 위해서 발진합니다. 편대장은 크리먼 중령이었습니다. 크리먼 중령의 콜사인이 행크였어요. 그다음에 그 윙맨이 누구냐면 머친스키 대위였고 콜사인 뮤직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톰형 F-14의 콜사인이 뭡니까? 매버릭. 매버릭이죠. 아, 매버릭. 아, 그래서 매버릭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초계 임무 중에 갑자기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기체 두 기가 포착이 된 거예요. 약 12km 지점에서 두 대의 리비아군 수호이 22 항공기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이요? 네. 그래서 크리먼 중령 기체가 한번 선회를 하면서 리비아 공군의 수호이 22 후방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협적인 기동을 하게 되면 리비아 공군 전투기들은 보통 후퇴를 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럼요? 수호 22가 자기도 선회 기동을 하면서 이번에 F-14 뒤를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돌연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 오! 전쟁이잖아. 예. 그러게. 공대공 미사일을 먼저 발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련한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리비아군 공군 조종사가 제대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F-14가 날아오는 공대공 미사일을 손쉽게 회피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사실을 크리먼 중령이 이제 본부에 보고했어요. 모함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뭡니까? 교전 허가가 떨어집니다. 아, 전투 개시. 네. 근데 여기서 리비아 공군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미사일을 쏘면 미군이 물러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쫓아오네. 쫓아와. 그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 리비아 공군이 어떻게 했냐? 당황하니까 분명히 F-14도 열추적 미사일을 쏠 거다. 그 어떻게 피해되냐? 태양을 쏘고 들어. 태양을 향해 달려. 미사일이 열추적 미사일이니까 빗나가겠지. 빗나가겠지. 아, 바보 같은 느낌. 저욕 안 받나 이쪽은? 크리먼 중령이요. 별로 어렵지도 않게 어? 왜 저러지? 이랬어요. 이상하다고 해서 한번 쏴볼까 해서 쐈어요.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체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사출 녀석이 튀어오는 것까지 봤어요. 이걸 목격했고 머친스키 대위는 후미를 잡아서 다시 한번 사이드와인드를 날리죠. 그래서 얘도 격추가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와, 진짜 탑건 매버릭이네. 네. 와. 그러니까 되게 우연하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네. 교전을 해서 승리를 거뒀네요. 근데 조우전인데도 불구하고 네. 먼저 공격을 받을 때까지 공격을 안 했는데 네. 이건 먼저 저쪽에서 공격을 한 거잖아요. 네. 아무튼 이게 F-14의 첫 전과였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리비아도 이걸 프로파간다에 사용해요. 미국이 불법적으로 우리 공격했는데 우리가 미국을 격퇴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파일럿 있잖아요. 사출 자석 나온 영웅이 됩니다. 끝까지 미 해군 항공대하고 접전을 해서 미군을 쫓아냈다라고 해서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쫓아서 당당히 두 발로 걸어 들어왔다. 네. 아니 근데 사실 리비아 공군 입장에선 이제 앞으로 절대 경거망동에서 미 공군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러면은 이제 리비아군에서는 야 이거 도대체 그럼 어떤 전투기로 공군력을 강화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공중 전술을 좀 일신하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이제 고문관도 다시 한번 초빙해서 굉장히 강력한 공군 전술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리비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훈련을 충분히 했으니까 다시 한번 붙어보면 우리가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시드르만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곧 이어서 2차 시드르만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다 싶으니까 다시 이제 도발을 시작합니다. 한동안은 이 방금 얘기한 이 레드라인
죽음의 경계선을 갖다가 세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딱 86년 1월이 되니까 다시 이걸 꺼내들기 시작을 합니다. 국제사회에 이렇게 도발을 날리니까 미국이 아 뭐야 한 번 더 응징을 해줘야겠네. 그래서 역시 또 항모전단이 출동하게 되죠. 이 당시 미 국방부가요 이런 발표를 합니다. 3월 24일부터 미 해군 항모 3척을 중심으로 한 총 30여 척의 기동부대가 약 일주일간 훈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항해 자유 이게 작전명이에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항해의 자유. 그리고 3월 24일 됐습니다. 미 해군이 의도적으로 리비아가 설정해놓은 거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네. 들어가겠지. 아, 당연히 네. 그 정도는 네.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침범을 하니까 불과 2시간 후에 이 미 해군의 F-14를 향해서 지대공 미사일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이번에? 네, 네 발을 발사했어요. 오. 전혀 미 해군의 피해가 없었어요. 다 손쉽게 회피했거든요. 아. 근데 이때 리비아 정부의 발표가 가관입니다. 미 해군기 3대를 격추시켰다고 이제 선전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참 이쪽 사람들은 뻔뻔한 건지 뭐 그냥 항상 거짓말로 뭘 발표를 네. 해요. 근데 오히려 그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날 A6 인트루더 공격기 네. 리비아군 미사일 고속정을 포착해서 대함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침시키고 한 척은 대파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리비아 해군도 이제 쫄아들기 그다음에 아까 리비아 공군이 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3월 24일 밤에는 A7E 공격기가 리비아군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를 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완전히 평정시키고 다음날 새벽에는요 리비아군의 초계정을 타이콘 대륙과급 이지순양호 요크타운과 A6 인트루더가 합동 공격해서 격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일간의 작전에서 리비아 공군은 전혀 역할을 못합니다. 왜? 뜨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네, F-14가 떠 있었기 때문에 못 떴어요. 그러니까 이렇다 할 군사적인 움직임이 없으니까 27일 미 해군 함대가 훈련을 단축하면서 시드라만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서 제2차 시드라만 사건이 종료가 되죠. 하지만 이 2차 시드라만 사건이 미국에 대한 테러를 촉진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리비아 입장에서도 정면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역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좀 암수를 써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돌아서게 된 거죠. 테러를 저지른다는 건 그야말로 앞마당에서 뛰어놀던 미 항모전단을 이제 그냥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테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솔솔 올라오는 겁니까? 1986년 4월 5일이었습니다. 네. 서베를린의 디스코장에서 강력한 폭발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미군 한 명과 미국인 한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군 및 미국인 민간인 79명을 포함한 23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참사가 벌어져요. 미국인들이 많이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배후로 누가? 리비아가 지목을 받죠. 그래서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마당으로 안 그렇죠. 가, 집으로 갈 거야. 그렇죠. 예. 이미 근데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에 미 항공모함 함대가 두 개가 나 있었어요. 항모스 아메리카하고 코랄시 두 척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85년 12월에도 로마구 빈에서 미국인을 살해하는 그런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후로 리비아를 점찍고 있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고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완전히 공격 목표가 리비아의 트리폴리, 벵가지 근처의 테러리스트 센터, 그다음에 항공기지, 그다음 주요 시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격 방식은 공군 및 해군력을 총동원한 공습으로 결정되죠. 작전명이 엘도라도 캐니언. 처음 보복 공격이 수립됐을 때 미 해군의 전력만으로는 가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항모에 탑재되어 있는 A6, A7, 그다음에 FA-18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전 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게 부족한 거라. 그래서 어떻게 결정되느냐. 영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3공군 예하 제48 전술 전투비행대대의 F-111이 작전에 투입되기로 결정이 됩니다.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야 F-14나 F-18 지상 공격하는 거 잘만 하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 80년대 중반에는 F-14는 저 공대공 임무에 특화되어 있었고 F-18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당시에 뭐 전천후 정밀 폭격이 가능한 공격기로는 해군은 저 A6 인트루더, 공군에는 F-111 아드바크 이 두 개밖에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때리는 펀치로서는 저 두 기종밖에 불가능했는데 일개 항공모함 전단에 보통 A6 비행 대대가 하나밖에 배치가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나에는 10대. 두 항모 전단을 탈탈 털어도 공격기가 20대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것도 풀 가동한다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마침 또 F-111이 장거리 임무가 가능하니까 공중 급유에 가면서 투입하면 되니 합동 작전으로 하자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항공모함에서도 간다는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네. 있었는데 사우디가 굉장한 난색을 표명했어요. 아, 그것도 난색이 있었고. 근데 사실 영국은 꽤나 먼 거리잖아요. 네. 뭐 프랑스 남부라든지 이탈리아 쪽이 훨씬 낫지 않나요? 비행 코스에는 다른 우방국들한테 다 이제 협조를 구해야 돼요. 근데 영국은 동의했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자국 영공 통과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리비아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프랑스가 리비아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그런 그렇죠. 국가였었어요. 그때 프랑스랑 관계가 있었던 날. 네, 네. 저 때는 나토에서도 탈퇴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외교 보면 절대 우방 국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절대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역사상 보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이 F-111이 영국에서 출격해서 리비아까지 공격하고 왕복하는 데는 14시간을 비행해야 됐었습니다. 아, 왕복이 가능해요? 네, 대신 중간에서 공중급유를 계속 해야죠. 네. 그다음에 이제 리비아에 대한 공습 작전을 어떤 타이밍에 맞출까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작전 세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다? 야간 공격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내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공격 목표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는 카다피 숙소에 대한 공습도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공습을. 제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 네. 아닐까요? 엄청난 항공 전력인데요. 카다피 식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내 지붕 이거 아, 뚫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리비아 공습 작전 개시해보죠. 그리니치 표준 시각 4월 14일 17시 13분이었습니다. 영국 파포드 공군기지와 밀데놀 공군기지에서 28대의 공중급유기가 먼저 출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23분 뒤에 F-111 전폭기들이 출격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전자전기들도 같이 출격을 해서 이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도라도 협곡으로 명명된 이 리비아 공습 작전이 드디어 시작이 된 건데요. 프랑스가 이제 영공 통과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코스를 쭉 14시간이나 이제 비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작전이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제1급유 지점에서 네. 예비기로 편대를 뒤따르던 6대 F-111이 공격 작전에 투입되는 18대 작전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에 영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고장난 기체가 있으면 얘가 대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그냥 난 돌아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14시간 동안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지브롤터로 이렇게 뺑 돌아가는 네, 거잖아요. 네. 크루즈 컨트롤 키고 갑니까? 아니면 운전합니까? 영공 통과 허락을 안 했잖아. 네.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낮게. 레이더 사각지대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데 자동 항법 안 되죠. 안 되죠. 예, 이렇게 갔어요. 진짜 혹독한 환경에 그러니까 작전을 파이팅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진짜 가혹한 임무야. 예. 그대로. 네. 아무튼 영국에서 출격한 F-111 편대가 리비아에 접근한 것이 확인되니까 이에 맞춰서 현재 시각 15일 오전 0시 45분부터 1시 15분까지 지중해에서 대기하고 있던 미 해군 항모 아메리카에서 6대의 A6 공격기하고 6대의 A7 공격기가 출격을 하고요. 0시 20분부터 1시 20분까지 항모 코랄시에서도 8대 A6와 6대의 F-18 전투기로 구성된 공격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출격을 합니다. 아, 멋있겠다. 네. 같이 계속 가다가 합해지는 거잖아요. 아, 더군다나 이게 항공모함에서 야간 출격이 멋있어. 촤악 불빛 나면서. 그리고 리비아 현지 시각 새벽 1시 54분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해상 150m까지 하강합니다. 초저고. 그래서 목표를 향해 돌입해요. 이게 프로펠러기도 아니고 제트기는 150m까지 내려가지고. 그리고 공격은요 현지 시각으로 새벽 2시에 실시됐고요. 정확하게 11분 동안 지속됩니다. 공격을 사전에 리비아 역시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레이더 사이트를 요소요소에 배치했었어요. 그래서 태세를 강화하긴 했지만 이게 워낙 갑작스럽게 기습을 당했거든요.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또 저고도로 비행하니까 네. 완전 이거는 네. 뭐 걸리지도 전혀 탐지를 못했어요. 네. 완전 기습이네요. 그러니까 진입한 미 해군과 공군기들이요 훈련 캠프, 그다음에 카다피 사령부로 의심되는 곳, 레이더 사이트, 그다음에 육군 기지 하나하나 박살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더욱 놀라웠던 게 이 당시 F-111 동체 하부에 페이브 팩이라는 타겟팅 포드가 있었어요. 이 타겟팅 포드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유도했는데 진짜 눈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모든 목표물에 다섯 대 F-11로 구성된 제2 공격 편대가 들어가서 500파운드짜리 이제 항공 폭탄을 떨어뜨렸는데요. 트리폴리 공항을 공격했거든요. 여기서 어떤 전과를 올렸냐? 공항 주기장에 계류돼 있던 인류신 76 수송기 세 대를 완전히 격파했고 B-727 여객기 및 G-222 수송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한편 동부 벵가지로 향한 12대 해군 A6 인트루더는요, 리비아 공군의 미그-13 운용기지인 페니아 공군기지하고 예비사령부 소재지로 추정되는 자마히리아 육군시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기도 그냥 파괴를 하는데 리비아 공군의 미그-13 전투기 4대, F-27 수송기 2대, 미르-8 헬기 2대가 지상에서 파괴가 됩니다. 근데 뭐 리비아 군도 바보는 아니니까 23mm 기관포로 대공 사격을 하고 막 그랬는데 아,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뭐 미사일도 날리고 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굉장히 리비아군의 반격이 미미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 단 한 개의 요격기도 발진을 못 시킵니다. 리비아가. 그래서 이게 불과 11분 만에 이런 모든 일이 다 끝나고 현지 시각 2시 13분에 모든 미 해군기가 리비아 영공을 이탈하면서 귀환하고요. 와, 11분. 네. 그리고 나서 작전 성공은 즉시 워싱턴에 보고가 됩니다. 아무튼 이 완벽한 성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의 F-111이 실종이 됩니다. 어? 이게 엘도라도 협곡작전에서 유일한 미국식 피해였는데 이게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 의하면 격추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 실종이 됐다고 했는데 항공구조팀이 계속해서 찾았거든요. 네. 근데 끝내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비아 공습작전의 유일한 미군 전사자로 이 F-111 파일럿이 이제 된죠. 이렇게 완벽한 공습인데 실제로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있다면서요? 이게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진짜 완벽한 기습에 전과도 완벽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구멍이 있었어요. 그 구멍이 뭐였냐면은 이탈리아였습니다. 아니 근데 정보에 구멍이 있었다면 그 작전에서 막 불도 막 켜지고 막 요격도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는데 왜 구멍이 있어요? 초기에 생각했던 중요 목표 중에 하나 그게 뭐였습니까? 카다피. 카다피. 네. 카다피 못 잡았잖아요. 참수 작전 해야 되는데. 아, 못 잡았죠. 카다피가 왜 이 공습에서 피해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 알았어요? 막판에 이 공습 정보가 카다피에게 전달이 되고 카다피가 잽싸게 피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바로 이탈리아라는 구멍이 있었어요.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그 당시 미군과 이탈리아 공군 간의 좀 갈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탈리아는 좀 군기가 빠진 군대한 인상이 있었잖아요. 있죠, 있죠. 네. 있는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도 나토의 일원으로서 미군이랑 많은 연합작전을 했었는데 할 때마다 야 너네는 왜 이렇게 평소에 훈련을 안 하냐 영이 연합작전 해보니까 쫓아오는 것도 시원찮고 너네 못 믿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지적질이 계속 있으니까 이탈리아도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아무래도 콧대도 높은데 콧대들이 왜 이렇게 우리 무시해 우리가 그렇게 네. 못하나 하면서 네. 기분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었고 또 외교 관계적으로도 리비아는 예전에 이탈리아의 식민지였고 그렇죠. 나름 이탈리아는 우리는 그래도 전 세계가 다 리비아를 미워해도 우린 그래도 마냥 미워해줄 수 없는 좀 큰형님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네, 네. 맞아요. 어느 정도 리비아를 좀 네. 대변해주는 모습이 네, 우리가 후견인이다. 우리 이탈리아 장화와 리비아 조 사이는 그래도 여기는 우리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미국이 또 리비아를 손봐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작전 기획할 때 프랑스가 영공 통과를 거부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공습이 기획이 되니까 미국 쪽에서 이탈리아를 끼어들이긴 좀 그렇고 대신에 그래도 우리가 이탈리아 영공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중해 지나가다 보면은 이 장화발의 그 끝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우회해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이 걸릴 수가 없지. 네. 그러다 보니 이탈리아 쪽에 넌지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모종의 작전을 하는데 유사시에 너네 이탈리아 영공을 조금 침범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너네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달라라고 하니까 그 당시 베니토 크락시 총리였는데 굉장히 덧불나는 겁니다. 뭐야 이거 자세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냐라고 침범하나. 해서 네. 그래갖고 이 사실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요즘 사이 안 좋은데 아마 미국이 리비아를 손보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은 공습한 며칠 전에 주 이탈리아 리비아 대사 쪽에 대사관에 흘려줘요. 야 우리 분위기 뭐 하니까 미국이 좀 너네 좀 손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좀 조심하고 있어 라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줍니다.
근데 이건 날짜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또 F-111이 멀리 지브롤터 통과해서 쭉 들어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칠리아에 배치된 이탈리아 레이더 기지에 이게 먼저 포착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상한 공군기들이 들어오네? 라고 하면서 시칠리아에 배치돼 있던 이탈리아 공군의 F-104기들이 긴급 출격을 해갖고 쫙 접근을 해서 너네 누구야? 라고 하니까 미 공군에서 아군이야. 어? 우리 동맹군이니까 너네 우리 얘기한 적 있잖아. 비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F-104도 미지였는데. 아, 그죠. 아, 그러니까 이걸 보고 받으니까 크라시 총리가 더 열받는 겁니다. 뭐야 이것들이 정확하게 날짜도 안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밤에 막 쭉쭉 들어오네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이걸 리비아에 직접 알리는 거는 너무 미국에게 도발하는 거니까 대신 칠리아 밑에 보면은 작은 섬 독립국 몰타가 있죠. 그래서 몰타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야 몰타야 지금 그쪽으로 미군기들이 가고 있으니까 너네도 좀 조심해라 그냥 잠자코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몰타가 경고를 받고서 몰타가 리비아한테 전달해 줍니다. 아, 몰타하고 리비아하고는 좀 사이가 좋군요. 일단 몰타는 중간에 애매하게 껴있으니까 여기저기 척지고 살긴 좀 모한 약소국이다 보니까 리비아도 연락해서 여기 지금 미군 기지들이 오고 있으니까 적당히 알고 있으세요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시점이었어요. 거의 시칠리아 다 온 상태에서 지금 몰타까지 왔으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공습 직전이에요. 이거는 분단이죠, 분단이. 네, 몇십 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들어가니까 카다피 입장에서는 딱 이 연락을 받고서 야, 미국이 날 참수하러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들다 보니까 급히 일가족을 데리고서 이제 주변에 안전가옥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피신하면서 이 정도 되면은 자기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전군에게 비상을 걸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공군한테 야, 스크램블 출격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전군 비상이 안 걸려요. 아유 도망가느라 바빴구만. 네. 정확히 왜 그랬는지 그렇죠. 지금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구 미제가 되어버렸고 어쨌건 이 바람에 카다피는 마지막 순간에 잽싸게 피하는 데 성공을 했고 미군은 미군대로 거의 완벽한 기습을 달성해서 나머지 목표를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이게 2차 작전도 있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패도 너무 팬다. 이런 뭐 주둥도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완전 그렇긴데 거기서 또 때려? 뭐 이런 여론이 있으면서 완전 포기하게 됐고 아무튼 이 사건이 향후 카다피를 비롯한 미국에 도전하는 적대 세력한테 가장 강력한 경고를 줬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오판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랍권의 테러 단체들이 하나로 규합이 돼요. 그래서 강력한 반미 테러를 확산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테러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특히 1988년 12월 21일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리비아 테러리스트들의 폭탄 테러로 270명이 사망한 미국 페남사 항공기 사고가 그렇죠. 있었어요. 저 사건. 아 이게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그때 이게. 그 사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저 뉴스는 와. 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9.11 이전까지는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사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봤을 땐 이건 굉장한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능력, 미국의 이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진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했을 때 이건 미국만이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소련 공군들도 놀랐고 이제 이걸 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신뢰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4회에 걸친 공중급유. 아직까지 이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훗날 항공작전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미국이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더 적극적인 이제 군사적 개입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뭐 카다피를 제거한달지 아니면 뭐 지상군을 투입한달지라는 옵션을 그렇게까지 안 했느냐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미국의 상황을 좀 보자면 여전히 이제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던 맞아요. 겁니다. 당시 뭐 국방부 장관이 와인버거 같은 경우도 와인버거 독트린으로 유명한 정말 미국의 치명적인 어떤 국가 이익이나 아니면 우리한테 위협을 가해오지 않는 한 우리는 지상군 투입과 같은 적극적인 군사적인 어떤 그런 개입은 뭐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당시의 미국의 원칙이었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뭐 리비아의 뒷배는 소련입니다. 근데 리비아를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는 결국 소련과의 어떤 냉전에 더 악화를 줄 수 있는 맞아. 그런 국제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공격을 통해서 대단히 제한적인 공격입니다. 외과 수술적인 공격인데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줬던 거는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서서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미국이 좀 공격적이고 미국 우선적인 뭔가 이런 정책들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미국이 어떤 힘을 과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 뭔가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냉전에서 서방 진영의 가장 맏형이고 우리가 뭔가 소련과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또 과시했던 하나의 사건이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가 회수하지 못한 떡밥이나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 뭐 잔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후속 상황 저희가 찾아서라도 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남양 특집보다 외전 4부작 2부를 넘겨받을 분 누구시죠? 네, 접니다. 저 지금까지 문과 라인이 외전을 맡은 적이 없거든요. 네. 이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그러게요.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문과 라인의 소품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죠. 제가 노래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네. 보아라 장한 모습 검은 베레 목 무쇠 같은 우리와 누가 맞서랴. 이야, 무쇠 같은 우리와 누가 맞서라. 문과라인의 첫 번째 외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른 군가가 이제 검은 베레 모입니다. 검은 베레 모는 우리 육군 특전사를 상징하는 거고요. 네. 다만 제가 오늘 고른 주제는 검은 베레는 아니고 그린 베레입니다. 그린 베레. 그 녹색 베레를 쓰는 그룹이 미 육군 특전사입니다. 더 많은 어떤 교육 과정이 그린 베레에게는 기다리고 있고 이게 스페셜 포시스 퀄리피케이션 코스입니다. 자격을 주는 거의 1년에서 2년짜리 교육. 훈련만 2년 받는다고. 네. 훈련 및 교육입니다. 정말 시전과 같은 훈련을 여기서 진행합니다. 차원이 다르네요. 본격적으로 이들이 그린 베레다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하고 별명을 얻은 데에는 베트남 전쟁이 컸습니다. 그린베레의 전투력을 보여준 정말 대표적인 전투가 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드디어 녹색 베레모가 미 특수부대의 공식적인 복장으로 제식화되는 겁니다.